건축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집을 짓는 일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로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오늘은 그 통념을 뒤집는 한 건축가의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인공 재료이지만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7%가량이 배출됩니다. 짓지 않는 것도 짓는 것도 모두 문제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주거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국이 허가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력으로 만든 공간은 때론 더 아름답습니다. 그는 모순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어야만 하는 주거와 줄여야만 하는 탄소를 한 번에 다루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이오차인데요. 바이오차 콘크리트가 탄소를 저장하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목재 부산물 농업 잔해를 400에서 700도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해서 얻는 다공성 고체입니다. 자연분해 됐다면 CO2로 방출될 탄소를 고체 형태로 바꿔줍니다. 바이오차는 1kg당 최대 3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효과로 영구 차단할 수 있다는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탄소는 3단계에 걸쳐 건축물에 고정됩니다. 첫 번째로 열분해 락으로 유기물이 생물탄으로 환원될 때 1차 고정합니다. 두 번째로 시멘트 겔 락으로 시멘트 수화물이 바이오차 표면을 코팅해 수분 산소 접촉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로 구조물 락, 건물 수명 동안 콘크리트와 철근이 캡슐 역할을 하며 탄소를 봉인합니다. 이 세 단계 덕분에 IPCC 권고치인 100년 이상 안정적 저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야외 정원에는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와 엘레멘탈이 협력하여 공동 제작한 실물 크기의 주거 모듈이 세워졌습니다. 패널 1m 제곱에 평균 -30 CO2의 순탄소 저감 효과가 측정되었고 100% 재활용 골재와 결합해 넷제로를 넘어서는 탄소 싱크 구조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는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하며 배합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개구부는 배합 콘크리트를 덜 사용하면서 같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덜 사용하면서 하중을 줄이고 미적인 부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현장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집을 짓는 행위가 곧 기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은 소비 산업이 아닌 회복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 콘크리트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프로토타입으로 증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현장, 더 다양한 규모로 이 실험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바이오차 콘크리트, 저희 청현이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